2분으로 갑시다. 이제 7분 남았어. 시간이 남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부족하네. 2분 5분 정도. 레벨 2에 5번이에요. 그러니까 행지로는 40. 난 초기에 빨려버려. 40페이지, 딱 40페이지. 딱 40페이지. 5번 보자. 엥?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은. 몰라. 일단 해보자. 이차함수의 FX가 FX가 GX에 대해 GX가 GX가 얘가 실수 전치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상하지 않아? 원래 x 플러스 1의 절대값이 있으면 못하잖아. 미분이 불가능하잖아. 그쵸? 그니까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x가 마이너스가 작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fx가 될 거고, 그죠? x가 마이너스가 1에 맞으면 플러스 1에 FX가 그런 이렇게? 그치?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미분 가능하잖아. 그리고 리미치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GX가 0. FX가 2차란 게 FX가 2차란 거. 네. 그럼 뭘 뽑았냐? 여기서 딱 눈치를 챘으면 좋은데 뭐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달려봅시다. 자, 여기 미분 가능하다면 어떻게 될 것 같니? 생각해봐. 여기 2차야. 그럼 미분하면 얘를 그냥 대놓고 미분해버려.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f 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f 플라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fx 이렇게 되지 않나요? 2분 가능하다며. 일단 이렇게 할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있는 것도 여기다가 마이너스 있는 것도 0이 될 거야. 아니 같아야 될 거야. 그치? 그럼 뻔하잖아. 봐봐. 이거야 어차피 여긴 0이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서 눈치 했어야 돼. 아, fx라는 게 얘가 하나 더 있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오케이? 눈치를 챘어야지. 이 정도 이 소문이 짬밥이면 눈치를 까야지. 그럼 얘가 뭐겠어? 있다고 그래. 근데 여기 봐봐. 이거 해야 될 거야. 다 나왔네! 따라서 fx는 이거고 gx는 x 근데 여기 a를 넣어주세요. 뭔지 계속 안 지금 최고사에서 왜 1이라고 했어? 없었잖아 보면.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넣어. 그럼 A가 나올 겁니다. 구하시고 계산하세요. 어? 잠깐만. 이상하다. 이상한데? 어, 맞다. A 나온 거 같네. 그 다음에 6번. 아, 8번이다. 8번. 바로 밑에 있어요. 8번. 아, 이거는, 이제 이거 많이 비슷한 거 해줬잖아. 가에서
이런 애가 있어. 무슨 실적 XY에 대해서. 얘가. 여기가 좀 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건데, 곡선. 나의 F 플라임 X는 X는 1에 대해서 H. FX가 그냥 다음하고 써야 되나? 대칭이고, Y는 15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에서 만난다. 그럴 때, F 플라임 0. F 플라임 마이너스가 0이면, F 플라임 A랑 B를 유도해서 계산해서 오라는 거죠. 그러지. 근데 이거, 플라임 연구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일단, 요 형식 나온 선생님이 우리 2학년 때 뭐부터 했어? 맨 처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야? 이거지. 1번. X에다가 0부터 Y에 대한.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 처음에 할 때. 기본이야. 여기가 X0이고요. 네, F0이고 다 사라진 마이너스 쫙쫙 치우니까 따라서 F0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보통 우리는 이걸 씁니다. A, F 플라임 0으로 구합니다. 이거에 공식 있어. 단 수의 RTX가 그럼 이걸 써요. 리미치 H0으로 구할 때 H분 F0, FH 마이너스 F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일단 적어놔 H분 FH-F 이렇게 적어놔. 얘가 뭔지 모르는데 일단 여기 1이겠지. 적어놔. 그 다음에 F플라임 X를 아예 구할까요? 얘의 정의가 여기잖아요. 유니치 H 5로 갈 때, 20분.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자, 얘 넘겨.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Y에다가 H 집어넣어. 이거죠. H. H 5로 갈 때, H. 자, 넘겼다. 얘 빼기 얘기가 여기 H. 똑같이 해서, 여기 그럼 F, H. 플러스 A, X 제곱에 H. AXH 제곱에 BXH 마이너스. 그럼 잘 봐. 자, 얘랑 얘랑 얘만 제곱 만들어. 뒤로 빼. 그럼 여기 나눠. A의 X. 그 다음에 여기 날라갔지. 여기 BX가 남을 거고, 플러스 M. A 제곱을 갈 때 H분의 F의 X. 내가 이걸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는 이것 때문이지. 얘 뭐야? BX 플러스 F 플라임이야. 구인이야. 됐어 여기까지? 이게 몇 차야? F 플라임 2차야. 맞아? 어? 근데 이상해. F 플라임 X가 X는 1의 대칭이래. 맞잖아. 그럼 얘가 어떤 형식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거보다 이거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없네요? 네, F 플라임 0 더하기 F 마이너스 1이 0이래.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 일단 0이랑 개수 비교를 하면요, B가 마이너스 2이고요, B는 2의 2이고요. 그래서 얘가 나오니까 대칭 주기 맞죠? 요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요 식에다가 잠깐만, F 플라임 0 더하기지. F 플라임 0 더하기면
마이너스 2면 되게 애매한데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돼. 15. 아 여기 계산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놈이 그놈이니까 일단 합시다.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a의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5. 그럼 얘가 뭐야? f 플라이 됐죠. 그 다음에 정리해. 구하는 게 f 플라이 0 더하기 f 플라이 마이너스 2 이거 구할 거예요. 얘가 0이 되더라. 그럼 f 플라이 0은 요거니까 a 제곱 플러스 15 더우시고 마이너스이면 요거다 넣어. 이게 f 플라이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 그럼 f 플라이 마이너스 2는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f 플라이 0. 여기다가 4a 마이너스 2b가 플러스 4a 똑같이 그 다음에 f 플라이 0이니까 여기 똑같이 a제곱 플러스 그래서 여기가 2배의 a제곱 플러스 n이 여기 0이고 나 또 뭘 잘못 푼 거냐 뭘 잘못 풀었냐 마이너스 2기면 4a가 맞는데 너 뭐 잘못 썼어? 아닌데? 잘 썼는데? 아 여기다가 해버리더라고? 아 제곱을 없애는구나. 아 그래 오케이 얘기하지 말게요. 이것도 비교해서 답이 나오겠는데 근데 이상하지 않나? 그렇게 해도 돼야 되지 않나? 아 여기가 A네 이거는 무슨 2랑 이게 A 플러스 15인데 선생님이 잘못 썼어요. 그렇게 되죠. 그대가 10a 플러스 32 0이 이걸 왜 제곱을 썼을까요? 미쳤나 보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이고요 b가 2고 이거 대입하시면 됩니다. 바보같이 바보. 자, 그 다음에 1번으로 갑니다. 스텝들이 1번 오늘 영 계산이 또 꼬이는 날 있나? 한자가 모르겠네. 자, 스텝 3 1번 보죠. fx가 3차고요. 그 다음에 g가 2차예요.
네, 저항수 fx랑 gx는 모두 최고차량의 계수가 정수다. 최고차량의 계수가 정수다. 라는 거 확인하고, 나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h가 0으로 갈 때.
fx가 최고 차익에서 6일 때도 프라임이 될 때도 되지 않아요? 봐봐, 4번. 이게 프라임 x가. 이게 되지. 이거. 근데, 지 프라임 x가 안 돼. 여기 돼서. 이거를 선생님이 플라임을 잡아봤어. 플라임을 잡아봤어. 이상치. 핵심점을. 얘가 봤지. 따라서, F 플라임 X는 3에 X 플러스 1에 제곱하고, 플러스 3에서 최고값이 3을 갔어. 근데 GX가, G 플라임 X가 2에 X 마이너스 1이니까, 3을 여기서 집어넣으면, 미적으로 봅시다. 얘들아, 나중에 이거 한 번씩 더 풀어라. 그때. 제가 아마 나중에. 어떤 사람이 많을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2번, 3번부터 할게요. 3스텝부터. 자, 1번, 7번 생각보다 쉬운 건 나중에 따로 선생님 해주세요. 아니면, 저 1번, 7번 질문한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저거 얘기해. 이거 뭐야? 속으로 풀어달라 해. 선생님 이따 질문 풀어줄게. 영상 올려줄게. 1번, 7번. 2번, 3번 해야 되니까. 합시다. 휴. 1번 아니고 2번, 3번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일 시험 보러 가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아는 거 이상한 짓 풀지 말고 쓸 수 있는 건 다 풀어보세요. 근데 아마 그 되게 필요할 거예요. 이게 1학년 때 모의고사 보는 거랑 3학년 때 모의고사 보는 거에 심적인 차이가 생각보다 커서 뭐 선생님 저랑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해도 막상 시험 보면 진짜 피곤해요. 수학 하나만 풀어도 피곤한데 과목을 몇 개를 봐야 되잖아. 근데 그 체력을 만들어 놔야 되더라. 그 체력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체력 따라서 내 지금 공부력이 크지 않으면 솔직히 얘기하면 대부분의 애들이 수학 딱 끝나면 그때부터 쳐져요. 그다음부터 잘 봐야 돼, 긴장해서. 진짜 힘든 애들은 시험 끝나면 아프게 되거나 선생님이 약간 그런 생각이 있다니. 시험 때까지 절대 죽어도 안 아파요. 선생님 옛날에 이런 모습 볼 때도 몇 시간씩 밖에 안 자고 신이 공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 딱 끝나잖아요? 한 3일 뒤부터 알아보여요. 병원 선생님 쳤어. 닌지를 막 보냈어. 이번 거죠. 페이지 14에요. 양의식 스틱에 대해서. 자,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니네가 풀 수 있어요. 먼저 봐봐. P의 n제곱이 0이래. 이거 이거잖아요. 0. 그래요, 0이죠. 그죠? 근데 나의 형은 뭐라고 했냐면, 왜 이게 어려워 보이냐면, P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P가 뭐지? P가 뭐여야 얘네가 나뉘지? 여기가 복병이야, 얘가. 얘가 1-P가 복병이에요. 수열의 극한에서 범위에 따라 나눠지는 거죠. 1번. 자, 질문. 여기에 얘가 있고, 얘가 있어요. 그럼 일단, P를 제외하고 제일 큰 녀석은 얘죠. 괜찮아요? 그럼 제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1번. 기억하라고 했다, 분명히. 가 2분의 4. 그럼 얘는 정중진이고, 얘는 정중진. 근데
여기에 1 빼기 P란 애가 등장해요. 얘가 예를 들어 얘가 3분의 1이면 얘가 3분의 2. 이해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얘가 이렇게 다음 바로 쓸게. 있지. N이 뭐가 되는 거야? 뭘로 나와요? 얘로 나와요. 얘보다 얘가 크거든요.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잘 봐. 되게 웃겨. EP. 하고, N제곱. 5. 1 빼기 P. 분의 2분의 1. 아, 이거 그냥 바로 계산이 상관없어. 일단 할 수 있으면. 선생님이 일단 하고 있는 거야. 1 빼기 P. 그리고 4. 하고, 여기 1 빼기 P가 나왔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전부 절대값 1분 잡고, 1분 잡고, 1분 잡고, 1분 잡고. 맞아요? 분모가 더 크니까. 그럼 뭐가 남냐면, 얘가 남는데 얘가 3분의 1. 그러면 1 빼기 P가 넘어오면 얼마야? 6분의 5인 거야? 따라서 P가 6분의 1이. 아니. 맞네. 여기. 근데 이게 여기에 들어가니까 오케이 됐어. 자, 두 번째. 이번엔 P가 2분의 1을 하셔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그럼 여기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럼 바로 앞에 되겠지. 얘 이거 안 되는 거야. 여기는 그냥 2분의 1이 되는 거야. 5에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냥 2분의 1이 되는 거야. 여기 2분의 1이 되는 거야. 저게 어떻게 되지? 저거는 1 빼기 P의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에 2분의 1에 4분의 1에 그럼 되게 웃긴다? 1, 1, 1, 7, 2, 3. 안 돼요, 3. 됐나요? 시간 될까? 시간 돼야 되는데. 세 번째. 내가 얘기했다 왜 2분의 1을 하는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제일 큰 애가 2분의 1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선 또 1 빼기 P가 이렇게 되죠 흘리지 말고 가자 이렇게 되죠 바로 간다 이미지 N이 무한대 것 같아 P가 제일 커 그럼 여기 이 P 남겨놔 자, 그냥 바로 할 거야. 5의 P 분의 1 빼기 P의 N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P 분의 2분의 1의 N제곱. 이 P 분의 N제곱 써도 돼요. 1. 그 다음에 여기가 4의, P 분의 1 빼기 P의 N제곱인데, 여기 하나 있어야 돼. 4의 1 빼기 P. 상관없어. 어차피 영 거니까. 4분의 1, 2분의 1. 이니까 2분의 1, 8분의 1은 딴딴딴딴 날라가요. 그럼 이게 이 P분의 1. 근데 얘가 3분의 2면 P가 4분의 3. 요 범위에 들어가. 그래서 답이 얘랑 1입니다. 됐죠? 통보는 니네가 하시고 써먹는 거예요. 진짜 이 생각. 3번 풀면 끝나겠네. 이런 문제 틀려오지 마라. 예상컨대 도형 문제가 하나 나올 거야. 뭘 사용하는? 극한을 사용하는 도형 문제. 얘처럼 3번 같은 거. 아마 쉬운 거든 어려운 거든 간에. 3번. 그림 그리는 동안 한번 해봐. 풀어보지 않았니?
BC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어딘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일부러 선이 삐딱하게 되는 거죠. CN이 그 뭐야 CN을 지나는 원이 A 원이랑 DN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것만 하면 돼. 저 A n CN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잖아. 피타고라스 구할 수 있어요. 왜? 여기가 직각이잖아. A DN이 A n DN이 지름이니까. 그러면 A n CN 그치? 4N 3N 플러스 이게 루트 마이너스 1 어? 안돼 2N 이런 거 안되네. 아무튼 요거에 AN, CN 맞지? 4N 제곱 뺐어? 뺀 거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구하라는 게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길이가 뭐 여기랑 여기랑 몇 자야? 그러면은 닮은 걸 써야겠네. 하나는 구해도 하나는 어떻게 구하지? 아 반지를 빼면 되니까 됐다.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지금 ANC를 구해놨으니까 여기랑 여기까지 거리는 같죠. 반지를 만드는 그러면 BN, DN은 쉬워요. 얘는 그냥 전체 EN에서 이거 빼세요. 그렇지. 4인 제곱 마이너스 3인 플러스 이거 빼세요. 이거 빼세요. 그러면 BN, HN만 보면 되잖아요. 이거 이거 6D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게 되는 거예요. 삼각형 삼각형 닮음이죠. 삼각형 AN, HN, CN이다. 닮은 삼각형 AN, CN, BN이 닮은 거 그러면 아, 빗변분의 빗변이라서 빗변분의 빗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AN, CN 너무 어렵게 가나? ANCN네. 그러네. ANCN으로 가면 어렵다. C 들어오거든요.
삼각형 CN, HN, BN으로 할 수 있죠. 각이 같이 있네요. 그러면 큰 거에서요. 이 부분에 이거는 6165 어떻게 써야 되네? 아니 빗변분의 높이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일단 여기요. AN, BN, AN, BN, BN, CN 이쪽 삼각에서 빗변분의 높이니까 빗변 BN, CN 높이니까 BN, HN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러니까 이건 AN, BN 이거잖아요. EN BN, HN BN, CN 제곱이니까 이게 3N 마이너스 1 따라서 BN, HN은 어디도 구할 거 아니네. EN분의 3N 마이너스 1 얘랑 얘랑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할 수 있죠? 자꾸 찾아봐. 뭐가 더 쉬운지. 그럼 어느 정도 결정은 됩니다. 자, 수능특강 미정에서 1번, 7번은요, 나중에 선생님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올려드릴게요. 정리합시다. 이런 차고. 수능 잘 보고. 알지? 내일 이렇게 좀 들고, 선생님 1등이에요. 2개 틀렸어요.